예, 존경하는 우리 시민 여러분, 또 김원기 정의야 전 국회의장님, 신경식 안정회장님을 비롯한 여러 선배 정치 선배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나라를 살리는 이 절박한 구호를 내걸고 헌법 개정 국민주권회의가 출범하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지금부터 30년 전에 저희들은 직선제 개헌을 외쳤습니다. 그 당시는 대통령을 체육관에서 뽑던 시절이었습니다. 아마 민주주의 자체가 부정당하던 그런 정말 참담한 그런 세월이었습니다. 방금 축사하신 우리 김무성 전 대표님, 당시에 저하고 같이 참 최루탄 많이 마셨던 기억이 납니다. 30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벌써 정치인이 된 지도 25년이 지났습니다만은 저는 개헌을 주장합니다. 그 개헌을 주장하는 이유는 한세 가지로 압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대통령의 이 막강한 권한을 견제할 수단이 없습니다. 여러분, 최근 보시지 않습니까? 지난 4월 13일 이후에 국민들은 분명히 대한민국의 방향타를 바꾸라고 지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지금보다 더 분산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덧붙여 국민의 의견이 바로 정치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체제로의 변화를 이제 시작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중앙정부의 권한이 워낙 세기 때문에 지금 지방의 분권이 정말 절박합니다. 대한민국 이대로 중앙정부만 있고 지방은 말라 버리는 이 체제로 계속 갈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87년 체제가 우리가 절차적 민주주의는 완성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자부심을 우리가 가졌는데 지금은 실질적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기에 빠졌습니다. 뭐 실질적 민주주의라는 게 서민 경제가 사실상 더 이상 견딜 수가 없고요. 일자리 없는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가지라고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걸 바꿔야 합니다. 지금 소위 사회적인 강자와 기득권 세력이 곳곳에서 또아리를 털고 절대 서민 다수의 등골을 빼먹고 있습니다. 우리 뻔하게 알지 않습니까? 너무나 많은 걸 그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혹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체제를 흔들게 하는 게 아닌가 한번 고민해야 될것 같고, 저는 그것을 대한민국은 리셋하고 다시 출발해야 된다 생각하고, 저는 그걸 개헌이라고 봅니다. 빈부격차를 줄이고 불평등을 없애기 위해고, 그래서 사회적 약자가 다시 한번 희망을 갖고 뛸수 있는 그첫 출발, 그건 저는 개헌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래도 개헌이 되겠어? 다음에 대통령 먹고 싶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게 되겠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세력이나 한 개인의 야심을 위해서 국가의 운명을 그렇게 포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해봐야 한다. 그첫 걸음으로 저는 이 자리에 국회의원들을 비롯한 정치권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을 그런 각오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개헌은 아시다시피 아까 김무성 대표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선 국민이 동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권력자인 대통령, 또 국회 모두 다 동의를 해야 합니다. 또 그러면서도 이 개헌의 내용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의 밥그릇 나눠먹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국민들이 절박하게 요구하는 이 시대의 변화를 담아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제 생각을 정리해 봅니다. 대통령이 됐든 국회의원이 됐든 분권 정치, 책임 정치 실현을 위해서 정치인부터 자기 희생을 해야 한다. 그중에는 누구든지 자신들이 부족했던 과거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사과를 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임기, 권한, 이거 다 기득권이면 포기할 각오를 하고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출범시키자고 그렇게 약속해야 된다. 또 저는 그렇게 약속드린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이유는 자명하죠. 국민의 삶이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울 만큼 지금 나락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종인 우리 전 대표님께서 아마 기조발제에서도 우리 사회의 어려운 점을 조목조목 지적하실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주변에서 뭐라고 어렵게 이야기를 하면, 그래, 새로운 공화국, 칠공학이다. 우리가 모두 함께 살아가는 그런 공존의 공화국을 열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출범을 축하드리면서 뭔가 새로운 출발, 오늘 확실히 다짐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